안녕하십니까. 방콕촌노 노동입니다. 오! 예. 오늘은 태국에서 살아보니, 아, 이런 점은 좋고, 이런 점은 나쁘더라. 중에서 이제 교통. 예전에, 예, 피터 리님께서, 예, 뭐 이것저것 알려달라고 했는데, 사실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이런 부분은 좋고, 이런 부분은 나쁘다 해도, 결국에는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고, 예. 또 살다가 또씨뭐 마음에 안 들면은 또 한국 가면 아또 한국도 이런 점도 안 좋아. 답이 없어요, 답이. 그냥 한번 저도 사실 예,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은 매일 굴뚝 같지만 예, 일단 각설하고 일단 태국 교통에서의 장점 중 1번은 일단 교통비가 매우 싸다. 예, 이거는 한국 기준으로 싸다는 말이지. 태국 물가에 비해서는 싼 것도 있고 또 비싼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태국 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지상철 그리고 지하철. 예. 지상철 BTS, 지하철 MRT. 예. 이거는 한국 사람들에서는 뭐 한국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인데 태국 물가치고는 조금 비싼 편이에요. 대신 이제 빠르고 예, 에어컨도 나오고 시원하죠. 예. 그리고 이제 택시 같은 경우도 사실은 택시가 싸다, 택시비가 싸다. 이거는 뭐 다른 단점들 다 커버할 수가 있어요. 대중교통에 있어서는. 왜냐? 모르면 그냥 택시를 타고 가면 되기 때문에. 태국은 현재 택시비가 35바시입니다. 기본 요금 35바. 35바시면은 예, 한 1000원 정도 되죠. 1000원에서 한 1100원 정도 될 건데. 약간의 설명을 드리자면은 태국이 택시 미터기를 시작한 것은 1992년부터입니다. 1992년부터 미터기가 들어왔는데, 그때 기본 요금이 35바시였어요. 그때 기본 요금이 35바시인데, 지금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35바시면은 엄청, 예. 한국은 92년 때 제가 기억하기로 한 1000원? 예. 지금은 한 3000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 요금이, 예. 예. 그리고 뭐, 썽테우도 있고, 뭐, 랍짱, 막, 모터사이, 예, 오토바이 택시. 예, 뚝뚝도 있고 되게 좀 그러한 교통수단이 많아요. 관광객들이 아뭐 썽테우는 비싸고 뭐 어떤 건 비싸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태국어가 안돼 있고 또그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타고 다니시는 뚝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비싼 거예요. 예, 비싸고 원래는 되게 쌉니다. 원래는 되게 쌉니다. 태국어가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예, 쇼부를 칠 수만 있으면 되게 싸고. 그리고 일단은 두 번째, 운전매너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운전매너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일단 태국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도로에서 상반간에 막 빵빵거리고, 클락션 올리고, 이런 게잘 없어요. 빵빵거리지도 않고 잘. 웬만하면 그냥 웃고 좋게 넘어가고, 또 이제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예, 양보를 진짜 잘해줍니다. 양보를. 한국은 약간 끼어들기 하려고 하면 난리 나잖아요. 뒤에서 막못 들어가게 하려고. 태국은 웬만하면 다 넣어줘요. 넣어줍니다. 그게. 예. 그게 저도 정확하게 왜 그렇게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꽁짜이라고 예, 태국의 하나의 문화인데 약간 좋은 게 좋은 거다. 예. 아니면 이제 남을 위한 마음.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크게 화를 내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유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넣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단점일 수도 있는 게 끼어들게 하는 차량들 때문에 뒤에 차가 계속 밀리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뒤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 막 난리치지도 않고 나도 언젠가는 끼어들기를 할수 있다라는 이런 마인드 때문인지 예, 이거는 뭐 장점이자 단점인 것도 같고 뭐 이건 사실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한국보다는 확실히 운전매너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이제 세 번째, 오토바이가 엄청 싸요. 오토바이 가격이 엄청 싸고 거의 한국의 뭐 중고차 가격 정도. 예. 이게 혼다 공장이 태국에 있고 또 태국 사람들이 또 차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오토바이가 상대적으로 싸서 오토바이를 또 많이 이용하기도 하는 것 같고 한국에 비해서. 그리고 차는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유지비가 싼 편이에요. 유지비가 싸고 일단은 기름값도 리터당 뭐한 30바, 35바? 예, 한국 한 1000원 정도? 한국도 요즘은 뭐 1200원 뭐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사실 한국 기름값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은 예,
변동이 크잖아요. 막 어떨 때는 막 2,000원씩인가 막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대학생 때인가. 일단은 그것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보험,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도 한국은 자동차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다음 해에는 보험료가 비싸지잖아요. 페널티가 있어가지고. 근데 태국은 이게 좀 장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만약에 차 사고가 났어, 차 사고가 나도 다음 해에는 그 회사 말고 다른 회사 자동차 보험 회사로 옮겨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에 있었던 그런 기록들은 모르겠어요. 말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사실 정확하게 확실히 이렇다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차는 비싸지만 유지하기는 또 괜찮고, 또 사실 승용차가 비싼 거지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태국 정부가 이렇게 약간 서포트 해주는 그게 있어서 세금이 좀 싸요. 그래서 이제 태국에는 픽업 트럭을 타고 다니는 일반 서민들이 되게 많습니다. 주차 공간이 좀 넉넉한 것 같아요. 주차 공간. 한국은 주택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막 도로 골목길에다가 많이 세우잖아요. 근데 태국은 주차 공간이 그렇게 막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크게 못 받아요. 그리고 이제 태국 교통의 단점 첫 번째, 러시아워 때 차가 엄청 많이 막혀요. 예. 제가 어릴 때 한국에서 책을 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나라가 태국 방콕이었다라는 글을 본 기억이 아직도 나요. 나는데 예. 그때는 몰랐죠. 제가 방콕에서 이렇게 살게 될 줄. 근데 진짜 방콕에서 살아보면은 아, 한국에 비하면은 교통체증이 엄청 심해요. 한 번은 평소에 약 한 30-4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그때 막 비도 오고 연휴 시작이었는데 그때 당시 한 3시간 걸렸어요. 30분 거리를 3시간 동안. 한국은 차가 막힌다고 해도 조금씩은 가잖아요. 조금씩은 정체가 풀리기 시작하는데, 태국은 한번 막힌다 싶으면은 풀릴 생각을 안 해요. 진짜 차가 꿈쩍도 안 하고 차 버리고 도망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예. 외곽지는 그래도 도로들이 널찍널찍하게 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아질 것 같아요. 예. 두 번째는 도로가 엉망이에요. 도로가 엉망이다라는 말은 일단 시스템 자체가 엉망인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유턴 구간이 500m 앞에 유턴이라고 분명 이정표가 있는데 막상 갔더니 유턴 구간을 막아놓는다든가 이런 게 진짜 많아요. 이게 아마 교통체증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왜냐하면 유턴을 많이 하면 차가 뒤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러면 한참 또 가서 빙 돌아가야 돼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유턴이 한 번씩은 1차선에서 유턴하는 구간이 있지만 가끔씩 고가도로로 해서 이렇게 가는 유턴 구간도 있더라고요. 예. 그 도로를 잘 아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초행길일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다가 사고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도로 표면 상태도 노면 상태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 게, 비가 오면은 태국은 비가 오면은 예, 주로 이제 침수가 많이 돼요. 밑 바닥이 뻘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예, 아스팔트 길 자체가 이게 기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은 표면이 예, 일그러지죠. 막 깨지죠. 한국도 장마가 끝나고 나면은 도로가 막 개판이잖아요. 움푹 패이고. 태국도 그게 되게 심한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그럴 경우에는 빨리 유지 보수를 하는 편인데, 도로를 빨리 보수하는 편인데, 태국은 약간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고속도로 달리다가 위험한 상황 진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만큼 빠르게 달리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태국 교통의 단점 세 번째는 비가 오면은 이제 난리 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가 오면은 침수가 돼요. 예전에 TV에서 보니까 방콕이 현재 1cm씩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 라고 하는데, 그거를 저는 진짜 느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왔을 때보다 현재 침수가 너무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가만 보면은 도로 자체가 조금씩 밑으로 가라앉고 있다는 게 보여요. 왜냐하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밑에 H빔을 박아놓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인데, 도로는 밑에 그런 H빔을 박아놓지 않기 때문에 얘는 계속, 도로는 계속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마치 베네치아처럼 예, 물속에 가라앉는다고 하죠. 예. 그때 지금까지 제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도로가 그렇게 침수가 많이 되다 보면은 그만큼 또 정체가 일어나는 구간이 많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
회사를 가보면은 막 직원들이 회사에 안 나오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제가 봐도 좀 심한 지역은 차를 타고 나갈 수조차가 없어요. 예. 그 정도로 비가 오면은 좀 심각하게 난리가 나는 거. 이거는 진짜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저는 크게 뭐 교통 때문에 크게 뭐 문제가 된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워낙 사실은 교통이 잘 되는 편이니까, 네. 그냥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차 사갖고 그냥 차 타고 다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태국 삶의 장단점 교통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